미안해 얘들아, 제발 그만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야, 우리가 네 친구야? 존댓말 안 해? 이게 죽을라고. 그니까 감히 우리한테 반말해? 넌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하는 셔틀이고 노예야. 콱. 너 돈 있는 거 있으면 다 가져와라 앞으로. 에헤, 얘 돈 많네. 돈 뜯기 아주 좋은데. 개꿀이다. 히히. 알겠어. 미안해. 때리지만 마. 다 가져올게. 시키는 거 다 할게. 때리지만 마? 네가 뭔데 지시를 해? 쳐맞아야 정신 차리지? 야, 이번에 아주 코뼈를 박살내주겠어, 이씨. 일로 와, 이씨. 야, 너희들 뭐한 짓이야? 신고받고 왔다. 현행법으로 체포한다, 너희들. 아이씨, 큰일 났다. 너 뒤질래? 신고까지 해? 야, 도망가자. 아씨, 어떡해. 무서워. 빨리 튀자. 어딜 도망가. 이것들이 못된 것만 배워서. 으아, 다 죽여버릴 거야. 아이씨, 이게 뭐야. 이제 어떡해. 부모님한테 걸리면 뒤졌다, 이제. 흥! 하, 개열받네 저 새끼. 신고까지 하고. 이거 풀리면 죽여버릴 거야. 아, 나 이제 어떡하나. 무서워. 에이, 이럴 줄 몰랐어, 진짜. 야, 니들 조용해. 걱정 마. 어차피 우리 초법이라 아무것도 못해. 쟤네들이 뭐 어쩔 거야. 뭐? 쟤네? 어린 놈이 어른들한테 뭘 잘했다고 쟤네 거려? 어쩌라고. 니들이 뭐 어쩔 건데. 신고받고 온 주제에 뭘 어쩔 거냐고. 우리 초법인데 어쩌라고. 하, 이거 완전 꼴통이네. 뭘 잘했다고 반성은 못하고 이것들이. 죄송해요 경찰 아저씨.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야, 닥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돈 필요해서 돈 뺏고 한 게.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 어허, 이놈 얌전히 못 있어? 이놈 이렇게 발광을 피우니 수갑 채워야겠어. 나 수갑 채우면 너네 다 신고할 거야. 너네 기자들한테 신고해서 초법소년 괴롭힌다고. 다 잃을 거야. 나, 야, 이놈 이거 진짜 큰일 날 놈이다. 초법법만 앞섰어도. 어휴, 진짜. 아저씨들, 이거 놔달라고요. 풀어달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참네, 지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존댓말하고 그래?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애 하나를 자살하기 직전까지 몰아세워서 괴롭혀놓고선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반성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에이씨, 이 미친놈들아 다 꺼져! 경찰이고 뭐고 배째! 이놈이 감히 경찰을 발로 차?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너 다 찍히고 있어. 어쩌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되겠어. 너 부정초지? 니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선배들이 부정중, 부정고지? 안녕하세요. 연락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정중 김준범입니다. 어, 그래. 뭐냐 이거? 왜 오게 된 거지? 야, 너희들 보호관찰 받고 이제 갱생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들 하고 있지? 네,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놈 저거 영상 봐라. 경찰 때리고 욕하고 저러는데 저거 어떡하냐? 이거 뭐냐? 누구야 이거? 멸치대가리 새끼 너냐? 네? 저 아닌데요? 야, 뒤질래? 너 맞는데 너가 아니야? 너 나랑 이 선배님이 누군지 모르냐? 이 동네에서 누군지 몰라?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야, 나 부정중 김준범이야. 니까지 새끼 때문에 내가 경찰 서러 와야겠냐? 어? 하...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야, 우리 아들 박살내놓은 게 누구냐? 하! 야, 이것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직도 애를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아? 당장 학폭위 열고 학교에서 압력 놓고 부모들 다 데려오라 그래! 저희 아버지는 경찰청장이셨어요. 화가 단단히 나셔서 대대적으로 뉴스 보도가 나가게 됐고 이슈가 엄청 되자 학교에도 기자단들로부터 많은 압박이 가해지면서 그에 따라 피해 학생들이 더 많이 속출되었고 아이들을 괴롭히던 애들의 부모님들도 일일이 용서를 구하러 다니고 합의금을 전달했어요. 그에 끝나지 않은 학폭을 일삼던 걔네들은 전부 찢어져서 먼 지방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다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